2017년 가동을 멈춘 군산조선소. 2년이 넘도록 아직 침묵 속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 무거운 침묵 속에서 군산조선소 협력업체 직원들과 시민들은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정부와 기업의 희망고문 아니냐는 쓴소리도 무리가 아닌데요. 이렇게 계속 기다리는 것만이 상책인지. 그래서 오늘 이슈인사이드에서는 군산조선소의 재가동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눕니다. 지금 현장에는 몇 개의 업체가 남아있고 또 몇 명의 직원들이 남아있고 얼마나 떠났는지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희 군산조선소는 2008년도 유치 확정되고 2009년도부터 블록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많게는 2014년도에 11척까지 블록을 건조를 하였고 네. 거기에 있는 협력사들은 한 5천여 명 정도를 군산에서 그 고용인력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산 경제의 4분의 1을 차지했고 한 23%를 기여를 하였는데 2017년 7월 1일부로 이게 조선소가 가동이 중단된 후로 사회 협력사는 11개 업체가 남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취소 인원으로 각 기업당 기능 인력들만 7명에서 한 8명 정도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얼핏 듣기로는 뭐 2년 전에는 90여 개 업체에 달했는데 예. 지금 이제 11개 정도 업체밖에 남아있지 않다 이런 말씀이시고 예. 아무래도 이제 일감이 없으니까 많이들 떠났을 텐데 남아있는 업체들은 일감도 없는데 어떤 일을 하면서 버티고 있는 거죠? 지금 남아있는 업체들은 많은 업체들이 폐업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업체들은 근근히 건설 부자재나 뭐 플랜트, 철구조물 등 그런 잡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많이 고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이번 제가 산업자원중소벤처위원회 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번 국정감사에서 산업부 장관에게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고요. 특히 제가 그동안 이 현대중공업의 조선 3사의 수주 현황을 쭉 연도별로 분석을 해봤는데 15년도에 160척을 수주했다가 64척으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이것이 여파가 돼서 결국은 이제 17년에 문 닫게 되었는데 18년에는 다시 또 회복을 해서 163척을 지금 회복을 했고요. 또 올해까지 현재 70척을 수주를 한 상황입니다. 수주는 서서히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근데 주로 배가 현대중공업, 미포조선, 삼호중공업 이렇게 세 회사가 현대중공업 계열사인데 예. 현대중공업 본사는 별로 늘지 않고 나머지 두 회사로 주로 이 수주된 배가 집중 배정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 부분이 현대중공업이 군산에서 군산조선소를 가동하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수주를 다른 두 회사로 돌리고 현대중공업 본사는 수주를 좀 조절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이 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지난번에 아마 사장이 70척 이상 수주하면 재가동을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70척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 수주 물량을 조절하면서 다른 회사로 돌리고 있지 않냐라고 하는 제가 의혹을 제기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요구를 한 바가 네.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뭐 정부로서는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전체적인 수주가 좀 더 증가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하루속히 재개될 수 있는 방안을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강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대중공업 말고 다른 계열사로 수주 물량을 네. 빼돌려서 네. 어떻게 보면 70척이라는 약속을 일부러 안 지키는 거 아니냐, 꼼수 부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도 어떤 이런 의심을 하고 계신가요? 현대중공업이 지금 이제 기업결합이라고 하는 큰 사안들 중심으로 해서 뭔가 이 그룹의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현실적으로 급하지 않고 또 집중해야 될 사안들, 기업결합이라고 하는 이 부분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쨌든 우선순위에서 군산 쪽이 좀 밀리고 있는 거 아니냐. 좀 객관적으로 보면 좀 그런 접근이 1차적으로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의혹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더 객관적으로 좀 소명이 된다고 한다면 이건 도덕적인 문제이고
좀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네. 더 이제 알아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기업결합 문제는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알겠지만 또 생소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좀 배경을 설명을 누군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에 대형 조선소가 세 개 회사가 있죠.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이렇게 있는데 대우조선해양은 아시다시피 정부의 공적 자금이 대단히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제 기억으로 아마 뭐 9조 내지 10조 가까이 이렇게 들어가서 지금 겨우 연명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대우조선해양을 실질적으로 지금 산업은행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선 전문 기업인 현대중공업에게 인수를 시켜서 지금 기업결합을 한다는 얘기고요. 네. 그렇게 될 경우에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하나의 회사가 됨으로써 전 세계에서 대단히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내부에서의 기업결합 심사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공정 경쟁 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되는 이런 의무가 있는 네. 그런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결합이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기업결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대우조선해양에 있는 많은 이 노동자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대중공업 입장에서는 기업결합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군산조선소 문제 해결보다는 그 문제에 좀 더 우선순위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네.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기업결합 심사에 이제 승인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유럽이나 일본에서 이런 경쟁국들이 심사를 해야 되는데 보통 그 심사를 할 때 어떤 독점 구조를 막기 위해서 승인 허가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승인 허가 조건에 그 다른 어떤 공장 부지를 매각하거나 이런 승인 조건이 있는데 이게 아마 거의 확실시 되는 것 같다. 업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후에 이제 군산 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그 심사의 승인 조건의 하나로 어떤 뭐 매각의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에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이 다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군산 조선소의 어떤 운명이나 향방을 결정할 거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도 사실은 단기간 내에 군산 조선소의 어떤 방향은 안 보이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결합 이후에 현대중공업의 전략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를 그래도 최소한 뭔가 예측할 수 있어야 그런 어떤 유의미한 활동들이 가능하지 않느냐.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전라북도가 기업결합 후에 어쨌든 현대중공업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대책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건 한 발이 아니라 몇 발 늦은 대응 방식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정치권에서도 좀 그런 부분에 좀 적극적 역할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얼핏 듣기로는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고 성공적으로 기업결합 심사를 마치기 위해서 군산조선소를 어떻게 보면 버리는 패로 쓸 수도 있다 이렇게도 들리는데 혹시 그 현대중공업 측의 입장도 들어보셨나요? 네, 현대중공업 입장은 군산조선소가 가동하기 위해서는 생태계가 복원돼야 되고 생태계가 복원되려면 최소한 3년 내지 4년 정도의 물량은 예측 가능하게 확보가 돼야 된다. 그래야지 3, 4년 동안 일감이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보여야지 협력업체들을 모을 때 협력업체들이 오지 1년 정도 조금 수주가 예를 들면 반짝 늘어났다고 해가지고 당장 거기에다 재가동했다가 다시 또 안 좋아지면 예. 협력업체들이 그런 것들이 한번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충분한 물량이 확보되는 것을 전제로 아마 현대중공업은 판단을 하려고 지금 계속 좀 미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협력업체 입장에서 어떠세요? 지금 믿더라도 현대중공업이 재가동해주기를 계속 기다리는 게 나으십니까? 아니면 정 안 되면 이렇게 매각이나 업종 전환을 유도하는 쪽이 협력업체들의 산업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나은 겁니까? 저희들은 이제는 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단을 내려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올 것인지 말 것인지 현대중공업은 들어오는 것은 다시 재들어온 것은 영순이지만 빠른 결단을 내려주는 거예요. 저희들한테도 새로운 시작의 시발점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회장님 차라리 일찍 포기를 하고 중소선박 중심으로 해서 군산조선소가 새롭게 가는 문제 아니면 정부가 그 관공선이나 뭐 이런 어떤 이제 그 정부 차원에서 물량을 좀
그 계약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좀 지원하는 방식 가능한 얘기인가 싶은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기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현대중공업 같은 그런 좋은 시설이나 토크가 없기 때문에 수주를 해도 마땅히 건조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이 빠른 결단을 해줘야만이 새로운 시장이 개척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정부와 우리 전라북도 군산시가 같이 합심을 해서 정확한 어떤 팩트를 줘야 정부의 답변을 받아내고 또 현대중공업의 정확한 요구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저는 현대중공업의 회장님이나 거기에 계시는 대표님들한테 무릎이라도 꿇고 여기에 들어와서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들어줄 테니 제발 한 번의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현대중공업의 결단이라는 거는 이제 재가동을 하겠다, 좀 기다려달라 이렇게 자금 지원도 해주거나 아니면 도저히 못하겠다, 포기하겠다, 팔고 나가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시라는 선택해달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현실적으로 사실 굉장히 우리 회장님이 지금 상황에서 꼭 필요한 사실 답이죠. 그런데 현대중공업이 저도 뭐 수시로 현대중공업 경영진하고 만나서 진행 상황 체크하고 또 빨리 재가동을 촉구하는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하는데 뭐 자기들이 지금 울산에 도쿠가 10개 있는데 그중에 지금 3개가 비어있다. 네. 울산조차도. 네. 그래서 특히 작년까지는 수주가 잘 되다 올해 또 수주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장기적인 적어도 2년 내지 3년 정도의 물량이 군산조선소로 올 수 있는 물량이 예상 가능해야지 문을 열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굉장히 안타깝다. 이런 취지의 말을 이제 주로 반복을 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뭐 회사가 상황이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산자부 장관한테 여러 차례 이 현대중공업의 말만 듣지 말고 또 현대중공업이 지금 주채권은행이 산업은행이거든요.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또 기업결합심사를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은 모두 정부의 산업정책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좀 가닥을 잡고 방향을 잡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문제를 의논을 해주고 의지를 가지고 좀 압박을 해달라. 네. 이제 이렇게 제가 주문을 좀 했습니다. 현 산자부 장관이 좀 더 살펴보겠다. 그리고 시장 상황 내지는 회사의 상황을 좀 더 면밀하게 다시 협의를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참 좀 답답합니다. 예. 현재의 어쨌든 우리나라의 어떤 조선 산업에 이제 가지고 있는 어쨌든 경쟁력이나 규모 이제 이러면서 일정의 역할 조정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군산조선소의 역할을 이제 큰 틀에서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이라고 하는 틀에서 고민할 수도 있지만 더 큰 틀에서 좀 고민하면서 대안들을 좀 찾을 수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역할들은 사실은 산자부에서 정책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고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지 않으면 뭐 지역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뭐 이런 거고요. 그런 부분들도 어떤 그 유의미한 데이터 내지는 근거들을 좀 만들어서 사실은 산자부한테 제안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려면 사실은 전라북도나 이런 데서 그런 조선산업에 대한 어떤 동향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여러 어떤 전문 채널들을 보면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견이 없지만 어쨌든 올해 들어서 약간 주춤하는 이런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환경에 대한 규제랄지 또 그 LNG선에 대한 어떤 그 경쟁력 그리고 중국의 어떤 기술적 한계 이런 부분에서 조선 산업이 어쨌든 다시 한번 전성기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큰 틀에서 동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역량을 배치하고 그리고 군산조선소의 역할을 만들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정부 차원에서 그걸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한 자료나 데이터 근거들을 사실은 전라북도에서 좀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근데 전라북도가 그러면 과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뭐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좀 접촉하고 있다? 뭐 정치권에 대해서 뭔가 이런 걸 요구하고 있다? 이런 거 외에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내용 분석이나 어떤 근거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특별한 예산이나 노력들이 없다는 점에서 다들 지금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좀 그런 상황 아니냐?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난 시기 사실은 많은 협력업체가 이렇게 떠나고
현대 관련한 조선업의 노동자들이 한 3만 명, 그리고 전체 그 조선업계에 일하시는 분들이 한 9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 사이에 사실은 현대중공업은 내부의 어떤 그 3세 경영의 어떤 승계를 위한 작업들을 했고, 뭐 법인 분할이라든가 아니면 지주회사 설립, 자회사 설립을 통해서 이익을 다 분산시키고, 작년만 해도 이런 배당 결정 때문에 그 총수 일가는 거의 대략 900억 원의 배당금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협력업체나 노동자들은 죽어나가는데 기업은 그리고 재벌들은 전혀 손해를 보지 않고 오히려 이익을 봤다는 거죠. 이렇게 따지면은 현대중공업 같은 이런 재벌기업이 사회적 책무를 완전히 저버렸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지금이라도 정부가 기업에 대한 당당한 사회적 책무를 요구하고, 그래서 단순히 어떤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계속 관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모두가 사는, 함께 사는 이런 부분에서 강력히 저는 요구해야 된다. 저는 예, 네. 그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 프로에서 어쨌든 이 현안을 다루는 중요한 이유는 결국 군산 지역의 산업 생태계를 지키고자 하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네. 협력업체에서는 가장 지금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요구하시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자금 지원인가요? 아니면 다른 것이 있나요? 저희들이 지금 그 산업위기와 고용위기가 지정이 됐는데요. 곧 있으면 고용위기가 이제 그 한물이 됩니다. 그리고 산업위기는 현재 저희들한테 더 연장이 한 2년 정도가 더 연장이 돼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산업위기와 고용위기가 지정될 때 저희 지역은 태풍의 눈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조선과 자동차가 저희 지역 경제의 큰 경제의 축이 됐었는데 네. 그 가운데 있는 태풍의 눈이 지금 아직도 벗어나질 못하고 있고 민생현안은 밖에 있는데 거기에 있는 조선과 자동차가 계속 이러고 있으니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나 조선이 갈 수 있도록 고용위기와 산업위기가 같이 더 연장이 돼야 됩니다. 정부에 대한 요구네요. 그러니까 고용위기 지역 지정과 산업위기 지역 지정을 연장해달라는 네. 정부에 대한 요구셨고 네. 기업에 대한 요구도 아마 협력업체에서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잘 수렴을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고용위기 지역과 산업위기 지역을 연장하는 문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가 산자부 장관에게도 이미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산업위기 지역이 내년 4월에 종료가 되는데 다시 2년간 연장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장할 때 이 장단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산업위기 지역이라고 딱 지정이 되니까 군산은 더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거기는 안 된다 해서 산업위기 지역으로 분류되는 순간 은행에서 대출을 하는데 굉장히 제약 심사하는데 어려운 지역으로 딱 분류를 해놔가지고 아예 대출 자체에 굉장히 말만 산업위기 지역에 대해서 금융 지원을 한다고 하지 실질적인 시중은행들은 전부 대출 회수하는 그런 지역으로 분류가 돼버려가지고 실제로 또 한편으로는 또 당초의 취지와 달리 더 어려움을 겪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제가 충분히 지역에 있는 기업체 사장님들과 의논을 해서 정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러면은 현대중공업에 대한 이 협력업체들의 주장은 그동안은 계속 블록 제작만이라도 좀 배정을 해달라.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현대중공업이 만드는 배를 만들기 위해서 블록을 그 주변에 있는 여러 협력업체들이 만들어서 납품을 해야 되는데 대개는 뭐 예를 들면 울산 공장이면 울산 주변에 블록 공장들이 있겠죠. 그런데 군산에도 블록 공장들이 많으니 군산에서 만들어서 울산으로 좀 납품할 수 있도록 이 물량을 좀 배정해주면 그래도 조선업의 이 협력업체들이 생태계를 그러니까 완전히 붕괴되지 않고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버틸 수 있다. 다만 이제 여기서 만들어놓으면 울산까지 운반하는 운반비가 더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운반비를 만약에 블록 공장을 제조를 배정만 해준다고 한다면 그 운반비는 우리 지자체와 이 기업들이 분할해서 분담을 해서 상당히 나누겠다, 부담을 하겠다 해서 지자체에 사실은 예산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적극적으로 저희가 기업에 요구를 했는데 현대중공업도 반응은 지금 전체적인 물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울산 주변에 있는 블록 공장들도 지금 전체 캐파의 50%도 못하고 있어서 그 사람들의 일감을 결국 또 군산으로 보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금 상황에서는 참 자기들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참 굉장히 어렵다라는 그런 제가 답을 예. 받은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산업위기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특례보증으로 운전자금을 대출해준다는 뭐 신문기사나 중기청 등에서 기사를 볼 수 있지만 정작 은행권에서는 대출 기피를 합니다. 대출 기피 업종으로 저희들이 돼 있는데 지금 업체 평가를 기업 평가를 하게 되면은 2016년도 이전에는 신용 등급이 AA나 뭐 상위 그 등급이었는데 2017년 7월 1일 이후로부터 저희들이 매출이 급감해가지고 10분의 1 정도로 하다 보니까 보증도 안 되고 또 다 차져 있고 그리고 매출이 10분의 1이다 보니까 뭐 전혀 이런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만 대출금 상환에 상환 유예만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살기 위해서 개인 신용 대출을 받거나 자산을 매각해서 지금 버티고 있는데 상위법에서는 국가 정부 기관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데 밑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피부로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운전자금이나 뭐 신보나 기보 이런 곳에서 보증을 줘서 저희들이 대출을 받고 그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하든 간에 저희들이 사업 다각화를 하든 아니면 기업의 회상을 하든 그 사이에 저희들이 견딜 수 있는 자금, 운용할 수 있는 자금들을 마련이 되게끔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현대중공업이 들어오기 전까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뭐 지금 그 이 새만금의 그 신재생 에너지의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뭐 발전소 이런 쪽에 일들을 해서 이런 대출을 받아서 생활하기보다는 고기를 잡아서 저희가 먹을 수 있게끔 이런 일감들을 정부나 그리고 이 전라북도 군산시에서 새만금 청에서 저희들한테 일감 배당이 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이 해주셨으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업체들이 버텨나가려면 금융지원이 가장 절실한데 네. 정부 정책이 실효성이 부족하거나 또 맹점이 있거나 사각지대가 있는 부분 짚어주셨고 네. 또 지자체나 정부에서 좀 새로운 일감을 조성하거나 네. 또 이 일감을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정책도 좀 고려해달라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금융지원 문제는 아무래도 시중은행들은 대출 회수 위험 때문에 기피를 하고 있고 정부가 그걸 강제하는 데 상당한 한계가 있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책금융기관인 신보, 기보, 중진공, 또 기업은행 이런 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설사 조금 대출금의 회수에 지장이 생기더라도 과감한 대출을 통해서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국가 정책금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아까 이제 기업별로는 업종 다각화도 하고 그동안 저희가 뭐 퇴직자 재취업을 지원도 하고 또 중소형 선박에 대해서 설계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했었고 뭐 이렇게 이런 일들을 쭉 해왔었는데요. 그런 사업들이 어쨌든지 이 하루빨리 조선업이 재개가 돼야지만이 그런 것들이 좀 결실을 맺을 수 있지 않나 싶고 이번에 군산 지역의 재생에너지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기업들이 풍력이라든가 또 태양광의 기재자재 업체로 업종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쪽의 일부 일들을 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적극적으로 새만금개발공사나 새만금개발청 또 수주한 1차 밴드 회사들에게 적극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 또 현대중공업에 대한 요구사항 들으셨는데 혹시 위원장님께서도 군산 지역 산업 생태계 도전을 위한 어떤 지원책 염두에 두신 게 있습니까? 아무래도 두 분 말씀이 가장 현실적이고 네. 직접적일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그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현 문재인 정부가 집권할 때 대선 때 공약과 비교하면 어떤 정부의 노력을 정말 도민들 또는 군산 시민들은 체감할 수 없다. 정부의 구체적 노력들이 보여지지 않고 있고 또 이제 내년 총선이지 않습니까? 근데 총선 가면 또 모든 당이
뭔가 이렇게 할 것처럼 그렇게 할 텐데 최소한 집권당인 민주당만큼은 대통령 선거 때 약속한 거에 대한 최소한의 결과물들을 가져와야 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전제 속에서 뭔가 이 총선에서의 공약이나 전략들이 나와야지 또 뭐 민주당이 집권당이 되면 뭐 힘이 있으니까 뭐 해결하겠다 어떤 이런 논리가 다시 반복되게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거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 그래서 더더욱 저는 이제 전라북도에 도전의 준비가 필요하다. 그냥 이런 문제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어떤 해결이 필요한지에 대한 아까 이제 일감 문제도 있고요. 아까 그런 뭐 조선 사람에 대한 어떤 정책적 검토랄지 이런 것들을 통한 군산 조선소의 역할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큰 틀에서 논의가 돼야 되는데 그런 장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고 지역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정말 처절하고 외로운 외침만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책임 있는 집권당으로서의 역할들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다른 야당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놓겠지만 최소한 현 정부 그리고 집권당은 뭔가 거기에 대한 책임 있는 뭔가를 내놓지 않는다고 한다면 뭐 총선에서 거기에 대한 분명한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도와 당의 역할도 주문해 주셨고요. 지금 이제 하청업체나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분들은 정말 하루하루 버티기가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측하기로는 제2의 호황기다 조선업에 이렇게까지 얘기가 하고 있다면 정말 이제는 어떤 그 재벌 기업에 맡겨두는 게 아니라 정부가 제2의 호황기가 이제는 오래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런 부분에서 어떤 높은 기술력과 경쟁력을 놓치지 않도록 이번만큼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 조선업의 정책을 주도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다시 이런 비극들, 이런 또 위기들이나 어려움들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정부부터 먼저 갖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이 철저하게 사회적 책무를 통해서 따라가는 것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조선업이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그나마 다행스러운 환경 속에서 현대중공업의 입장, 대기업 말고도 정부의 입장, 또 협력업체들의 입장 이렇게 다 같이 들어보면서 고민하는 자리 가져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슈 옥타곤에서는 다양한 사회 문제에 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드론 전문 교육센터 건립을 두고 도민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센터 부지를 경주로 낙점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지역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죠. 최근 도의원들의 항의 방문에 한국국토정보공사 측은 전북 지역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말은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누누이 그리고 지겨울 정도로 강조하는 사실, 진심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 이제는 그 행동을 보여줄 때입니다. 지금까지 이슈 옥타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